지금부터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멋진 앤 형식적이고 너무 따분해서 이런 형식을 탈피하고 교사, 학생,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와 축제와 축복의 졸업식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테마입니다.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는 이렇게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. 오프닝 공연도 멋있었고 좀 이따가 다른 공연도 많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졸업식 때보다 좀 더 흥분됐던 것 같고요. 활기차고 그 젊음이 용서스 치는 것도 그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. 아예 첫발 내딛으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이 돼 가지 않느냐.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이런 이벤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예, 네. 요즘 졸업식 풍경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. 네. 아, 그동안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. 옛날 네. 생각나네요. 저도. 그렇습니다. 사실 안전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까지만 해도 알몸 졸업식이다 뭐다 해서 참 크나큰 사회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. 오늘 이곳 그 영남고등학교의 졸업식장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축제장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. 졸업식을 저렇게 이제 건전하게 신나는 분위기로 만드는 학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네, 그러게요. 아직까지 그 학생들의 여드름 자국이 네. 참 순수해 보이네요. 저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뭐 대학도 생각 안 하고 네. 졸업식만을 기다렸거든요. 졸업식 날이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 해방감에 친구들과 함께 네. 교복은 벗어 던지고 밤늦게까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때만큼은 부모님도 네.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. 그래요? 예. 그렇죠. 네. 저희가 졸업할 때는 그 밀가루 있잖아요. 네. 선배들에게 배웠습니다. 밀가루 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뛰어가다가 네. 또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. 예. 그때는 막 날까지. 적당한 수준이었었겠죠. 그렇죠, 예. 적당하게 했습니다. 그렇게 네. 보이죠. 예. 네. 자, 아무 때나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로 또 나갑니다.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도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네.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8분 지나고 있는.